맨발 걷기는 지압과 접지 효과를 통해 면역력, 기억력, 치매 예방, 혈액순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알려져 중노년층에서 맨발 걷기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오감 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초당산에 황토 맨발 둘레길 1km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맨발길 조성은 양을 싼 맨발로 청춘길에 이어 두 번째이며 길에는 세족장, 음수대, 신발 보관함, 후계의자 등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중순 임시 개통한 초당산 맨발길은 아름다운 맨발 숲길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하루 평균 남녀노소 200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이달 오감만족 맨발길 걷기 행사와 함께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오감수변 뚝방길, 양을 싼 편백향길, 대사막도 무장의 길 등 맨발길과 무장의 길을 추가로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현존하는 자연환경 가운데 최고의 탄소 흡수원으로 꼽히는 습지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습지는 지구 지표면적의 약 6%로 지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40% 이상을 저장할 수 있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 팽창으로 최근까지 전 세계 습지의 85% 이상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런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열려 전 세계 10개국 24개 습지도시 시장단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019년 순천에서 결성된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는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의지를 담아 출범했습니다. 습지의 가치를 재인식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 도시의 표준을 다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의 습지정책 발표와 함께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더 활성화시켰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우주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나무와 사람들.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화포 속 나무들은 바람결에 춤을 춥니다. 농익은 색채와 역광의 이미지로 그림 속 나무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의 세계로 표현한 작품들은 서양화가 정광훈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미술 교육자이자 끊임없이 작업에 매진해온 정광훈 작가는 미술에서만큼은 동서양의 예술적 차이를 특별하게 구분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미세한 소립자의 움직임이나 천문학적 우주의 구조가 비슷한 모양으로 혼돈 속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자신의 미학적 관점을 밝힙니다. 이번 그 전시회를 계획하면서 나이가 벌써 66인데 뭔가 어떤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래야 또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계획해갖고 지금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제 어떤 꿈이 그동안 끝없이 꿈꿔왔던 어떤 꿈이 실현되다 보니까 너무나 기분 좋음도 있지만 이렇게 펼쳐놓은 순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좀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혼돈 속의 질서로 때로는 혼돈으로 접어들어 꿈틀거리는 질서 속에서 회화적으로 조화롭게 표현합니다. 작가는 예술의 궁극적 가치는 인간을 위한 것이며 그 인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학적 지식을 떠나 각자의 생각과 느낌으로 서로 다른 이해와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추구합니다.
다차원적인 에너지가 전하는 울림이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연결돼 우리 삶의 꿈과 희망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통로 역할이 되고자 전합니다. 정강훈 작가는 시대성을 따르지 않는 회화적 관습과 전통적 규범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만족과 위안을 얻는 작품성을 추구합니다. 작가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은 붓터치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느껴져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